천안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보성여객과 삼안여객, 새천안교통 등 세 곳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천안형 준공영제 도입과 스마트 교통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고 협의회는 앞으로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정산 방법, 운행과 정산관리 시스템 사용, 책임 노선제 전면 전환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